이제 우리나라의 남극 진출사를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남극 진출은 1978년 남극해 크릴 시범 조업을 위해 국립수산진흥원 조사단과 함께 남북수산 남북호 항해를 출발시키므로 우리나라의 남극 진출은 시작되었어요. 크릴은 새우와 비슷한 모습을 한 남바다 곤쟁이유이며 남극 펭귄이나 고래의 먹이로서 남극바다 동물들의 먹이망 중심에 있는 생물이죠. 크릴은 낚시 미끼로 사용하거나 이를 가공하여 이용한답니다. 지금 원양업 강국인 우리나라는 크릴 조업에서 세계 3위를 기록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남극 생태계의 해양 보호를 위하여 해양 보호구역의 조업을 금지하고 있어 조업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1985년 남극 대륙의 탐험에 관심을 보였던 한국해양소년단 연맹은 정부와 기업 등의 지원을 받아 한국 남극 관측 탐험대를 꾸릴 수 있었는데요. 과학자를 중심으로 한 킹조지섬 탐사팀과 대장 홍석화님을 비롯한 산악인들로 구성된 빈슨 메스퍼 탐험팀을 결성해 탐험대는 남극으로 향했습니다. 이 탐사 성과가 남극 조약 가입의 토대가 되고 지금의 세종과학기지 건설의 밑그림을 구체화시킬 수 있었지요. 여기 보이는 사진들은 탐험 당시 모습들입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도전정신만은 빛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남극의 상주기지를 2개 운영하는 국가가 되었답니다. 1988년 세종과학기지, 2014년 장보고과학기지를 건설하여 선진 국가들과 함께 도움을 주고받으며 과학 연구를 하고 있답니다. 2014년 남극 대륙에 장보고 기지를 건설한 후 본격적인 남극 대륙에 대한 탐사가 시작되었어요. 장보고 기지에서 남극점까지 안전한 우리만의 길을 만드는 것이죠. 2017년 코리안 루트 탐사 연구단을 결성하여 안전한 육상로를 개척하는데요. 이 작업은 혹한과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크레바스, 언제 불어올지 모르는 블리자드를 이겨내며 중장비, 유류 탱크 등을 이끌며 조심조심 이동한답니다. 크레바스에 차량과 중장비가 빠지지 않도록 하면서 이동 경로를 찾는 것이니 정말 힘든 도전이 아닐 수 없네요. 이렇게 장보고 기지에서 내륙기지 후보지를 지나 남극점까지 육상 루트 3,000km를 개척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면 내륙기지 제3의 과학기지를 건설할 곳을 확보할 수 있고 빙조 탐사도 할수 있는 기반을 만듭니다. 탐사단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북극해에는 기후 변화로 새로운 항로가 생겼답니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해 해빙이 점점 준다는 우려 속에서도 배가 다니지 못하던 바다에도 배가 다닐 수 있게 되는 기회를 얻었지요. 북극해 북극 항로의 운항은 경제적인 이득을 안겨주고 있죠. 지도를 보시면 북극 항로가 열리기 전 부산에서 네덜란드 노트르담까지 가는 기존 항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시간과 거리가 줄어 물류 비용이 30% 정도 절감됩니다. 아주 경제적이죠. 또 북극 항로가 열리면 북극에 매장된 석유와 천연가스 등 풍부한 자원 개발이 가능해지고 개발된 자원 수송도 원활하게 이루어진답니다. 2013년 현대 글로비스는 스테나 폴라리스호 네이빙 유조선이 북극 항로
시범 운항을 실시하여 성공한 바 있는데요. 뉴스를 통해 그 경제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부산항에서 북극 항로를 통과하는 세계 첫 컨테이너선 벤타 머스코가 출항했죠. 북극 항로의 본격 운항 시대가 오면 부산항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유일한 새빙연구선 아라오노. 전 세계의 바다를 누빈다는 뜻에서 지어진 이름이죠. 2009년 진수되어 지금까지 극지 연구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상황에 하늘길이 모두 막혔는데요. 아라오노가 없었다면 남극 월동 활동에 어려움이 생겼을 겁니다. 2010년 10월 말일에 아라오노는 장보고 기지를 거쳐 세종 기지까지 인력 수송, 물자 보급, 연구 활동 등을 마치고 139일 만에 귀향했어요. 아라오노의 점검과 정비를 마치고 여름이 다가오면 북극으로 연구 활동을 또 떠난답니다. 아라오노는 무려 7,487톤, 길이 111m입니다. 1m의 해빙을 깨며 항해할 수 있는 쇄빙선입니다. 활발한 극지 연구를 위해 하나의 쇄빙선으로는 부족하여 앞으로 차세대 쇄빙선을 건조할 계획을 세우고 있답니다. 남빙양에서의 어선 구조 활동으로 남극의 산타라는 별명을 갖기도 되었죠. 극지 탐험의 역사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출발은 다소 늦었지만 극지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깊은 관심으로 지금은 탄탄한 극지 인프라를 구축하여 극지 선진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과학 연구를 하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극지 탐험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